좀 전에 사진에서도 그냥은 코뼈 부러진 게잘안 보이는데 지금 비중격이라고 해서 이게 완전히 한쪽으로 지금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이 기울어져 있는 부분은 원래는 이렇게 똑바로 있어야 되는데 뭔가의 힘에 의해 가지고 이게 디스커넥 분리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도 코뼈가 부러졌다, 골절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외출의 계절입니다. 야외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 다쳐서 얼굴뼈, 특히 튀어나와 있는 이 코뼈를 다쳐서 오시는, 골절이 되어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경각심도 드리고 코뼈 다쳤을 때, 골절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다친 것도 억울한데 그 순간만 피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다쳤을 때는 내 다친 것도 억울한데 과연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과연 실비보험은 될까? 내가 들어놓은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다쳤을 때 단순하게 다친 부분만 정복, 우리가 제대로 맞출까? 아니면 기왕하는 포수술 조금 더 미용적으로도 생각해 볼까? 이런 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우리가 코뼈 골절이 됐을 때, 코가 다쳤을 때 수술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뭐 훈장처럼 이렇게 놔두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코가 추가적으로 변형이 옵니다. 조금 이렇게 금이 갔다 휘어 있다 이런데 나중에 보면 점점 더 변형이 와요. 왜 그럴까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우리 코는 이 특히 코뼈는 입의 근육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입을 안쓸 수는 없어요. 말도 해야 되고 음식도 먹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 한쪽으로 특정한 부위 쪽으로 힘이 가하면서 더 주저앉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 코가 삼각 형태로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주저앉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쪽이 막히거나 숨을 제대로 못 쉬거나 그러다 보면 콧물도 쉴새 없이 나고 숨쉬기 힘들면 머리도 아프고 축농증의 이유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너무 심한 경우는 미용적으로 추형, 변형이 너무 심해져서 일상생활 하기도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술의 시기는 사실은 부러지고 나서 붓기가 확 오기 전, 그러니까 수시간 안에 수술하는 게 원칙이다. 라고 보통을 말씀을 드리는데 코뼈가 부러지고 정신도 없고 코피도 나고 아픈데 몇 시간 안에 현실적으로 수술하는 것은 생각보다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골절 진단을 받게 되면 대부분의 병원이나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약한 3일 정도는 붓기가 어느 정도 가라앉아야 어느 정도 변형이 되었고 또 그래야 우리가 정복 원래대로 맞추더라도 모양을 비슷하게 맞춰줄 수 있기 때문에 한 72시간, 3일 정도는 우리가 지켜보자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다쳤는데 여행을 다니거나 해외를 갔다 오거나 했을 때 일주일이 지났다. 뼈가 다 아물었을 텐데 어떡할까? 대부분 성인의 경우는 일주일 안에 뼈가 정상적인 상처 치유에 따라 바로 굳어버리거나 붙어버리는 경우는 생각보다 드뭅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는 제가 봐서는 큰 무리가 없고요. 대신 어린애들 성장기에 있는 뭐 초등학교 5, 6학년, 심지어는 중학교 한 2, 3학년 이런 분들 이제 이 수술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경우도 한번 있었어요. 초등학교 한 5학년 정도 되는 친구였는데 이 전신마취를 해야 되죠. 국소마취로 그 부분을 정복할 수는 없잖아요. 그 전신마취를 해야 된다고 하니 부모가 덜컥 겁이 났어요. 뭐 머리가 나빠진다든지 전신마취하면 죽을지도 모른다든지 그냥 놔둬요. 코에도 성장판이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추형이 옵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 코가 유전적으로 엄마 아빠는 다 코가 높은데 너무나 낮은 분들이 있어요. 그거 성장판 다친 거죠. 유전적으로 그렇게까지 코가 낮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럼 부모의 판단 잘못에 의해 가지고 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죠. 조금 심하게 하면 그 부모님은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자식한테 미안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심한 말일 수도 있는데 아무리 부모님 입장이더라도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어야죠. 특히 저는 코 수술을 굉장히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도 뇌리에 기억이 나요. 그 다음 날, 그 다음 다음 날한
한 일주일까지 계속 제가 설득을 했었는데 결국은 안 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 자, 더 나아가서 다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제 경험상은 성인의 경우에 한 달 정도까지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파이브로틱 유니온이라고 해서 우리가 안면 윤곽 수술하고도 한 달이 되더라도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뼈가 완전히 아물었던 그런 예와 마찬가지로 섬유화되면서 계속 붙어야 되는데 이 시기가 한 달까지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맞추기 시작하면 그게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친 후 한 달 정도까지는 코뼈가 부러진 것을 해결할 수 있겠더라. 그러면 두 달 정도는 두 달 정도 지나면 이제 웬만큼 뼈는 아물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할 수 없이 처음 수술하는 것처럼 너무 변형이 심하면 다시 절골을 해야 돼요. 절골을 해서 정상적인 코뼈 위치로 막혀 있는 부분은 다시 뚫어줘야 되는 이런 좀 큰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코뼈 골절이 있을 때 주저하지 마시고 뭐 가까운 병원도 좋고 아니면 저한테 오셔가지고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거기에 따른 대처를 하시는 게 현명한 판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사례를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 보면 일반인들 잘 모르시겠지만은 이렇게 어긋난 부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어긋난 부분 이게 이제 코뼈가 부러진 거죠. 되게 실루엣도 보면 이렇게 주저앉아서 매부리가 있는 이런 부분들이 코뼈가 부러진 것이고요. 엑스레이상에서도 자세히는 안 보이시겠지만은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보시면 뭔가 하나로 같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단절된 이런 느낌이 있을 때 코뼈가 부러진 것입니다. 좀 전에 사진에서도 그냥은 코뼈 부러진 게 잘 안 보이는데 지금 비중격이라고 해서 이게 완전히 한쪽으로 지금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이 기울어져 있는 부분은 원래는 이렇게 똑바로 있어야 되는데 뭔가의 힘에 의해 가지고 이게 디스커넥 분리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도 코뼈가 부러졌다, 골절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뭐 잘 모릅니다. 뭐 코뼈가 부러졌는지 안 부러졌는지 이게 잘 모르지만은 우리가 코뼈만 전문으로 하는 엑스레이를 이렇게 찍어보면 옆모습에서도 이렇게 디센스 일관되게 하나의 라인이 되는 게 아니고 부러진 게 이렇게 보일 수도 있으니 다양한 엑스레이를 찍어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예입니다. 이게 휘어 있기도 하고 밀려 있기도 하고 이런 경우에 이제 코뼈 부러진 거죠. 여기는 너무나 명쾌하게 이제 코뼈가 부러진 이런 부위가 음영이 다 이렇게 보이는 사진들이고요. 자, 그러면 골절이 됐을 때 정복이라 그러죠. 원래대로 이제 코뼈를 바로 맞추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 정복을 했어요. 정복을 했는데도 휘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원래 이분의 코뼈가 어느 정도 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 때문에 처음부터 바로 미용적인 수술을 하고 같이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 코뼈 골절하고 똑바로 했는데도 휘어 보인다. 컴플레인 할 일이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원래 사진을 보면 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 제 경험이었고요. 아, 이분의 경우는 코뼈 골절로 인한 휘임 정도가 굉장히 심하죠. 완전히 한쪽으로 밀려 있고 비중격은 여기 있기 때문에 거의 아마 코로 숨쉬기가 힘듭니다. 이런 경우에 단순하게 정복을 한다 하더라도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이제 이런 경우는 보형물을 써서 모양도 따듬고 미용적인 수술을 한다면 코뼈 골절이 됐을 때도 생각보다 빠른 시일 내에 어느 정도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는 미용적인 이득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배경이 흰색이라 제가 이게 조금 처리를 했는데 이게 Saddle Nose Deformity라고 해서 뭐 다른 어떤 그 특별한 이유 외상에 의해 주저앉아 버렸어요. 매부리가 생기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골절되고 한참 있다가 주저앉은 경우를 제가 이렇게 다시 모양을 맞추고 일부 보형물을 쓰면서 재건을 한 경우고요. 그래서 코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 기능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하더라도 쓰는 재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서 우리가 수술을 해야 됩니다.
뭐 무작정 제가 아까도 언급한 바와 같이 실리콘을 쓴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특히 골절된 코나 이러한 변형이 있을 때는 저는 될 수 있으면 보형물을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휜코 교정의 어떤 기술적 한계가 왜 이렇게 생기느냐? 우리 인체는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성질, 휘어 있으면, 변형이 됐으면, 변형된 대로 다시 돌아가려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학문적으로는 운드 힐링, 상처 치유와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초기에 판단을 잘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놔둬버리면, 굳어버리면 새로 골절을 해야 되죠. 절골을 해야 되죠. 골절이 새로 생기는 거랑 마찬가지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엑스레이 판독 보면 골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새로 뼈를 절골 부셔뜨려서 맞춰야 되기 때문에 100% 똑바로 할 수 없는 그런 기술적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코는 지금 세 번째가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능적인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휘어 있다고 예전에는 휜 부분에다가 그냥 귀연골 덧대서 모양만 맞추고 이랬는데 숨을 못 쉬어요. 숨을 못 쉬면 계속 코에 손이 가면 나중에 염증이 생긴다든지 다른 부작용들이 생기기 때문에 기능적인 부분을 꼭 고려를 해야 됩니다. 즉 이 말은 제가 많은 환자들을 이렇게 보니까 골절이 돼 있고 어느 정도 외상을 당했던 분들은 거의 대부분은 실손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비갑계라든지 비중격이 휘어 있는 환자들이 너무나 많고요. 최근에는 비밸브에 대해서 논란은 있지만 비밸브를 교정하지 않으면 숨을 못 쉬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술을 해서 그 부분을 교정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코는 얼굴의 중심이다 보니까 심미적인 부분을 상당히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냥 기능만 좋다고 코 편하게 이렇게 해놓으면 만족도가 이렇게 많이 떨어질 수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짚어 넘어가는 보형물 사용의 한계. 될 수 있으면 작아져지. 될 수 있으면 가슴 연골도 요즘은 조금 째고도 이렇게 채취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너무 겁을 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코뼈 골절됐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몇 년 지났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이유는 사회활동도 활발하게 하는 이러한 시절이 됐기 때문에 외상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이런 점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